자, 지금부터는 기타를 치는 자세와 그리고 아주 간단한 다운스트로크를 한번 연습해 볼 건데요. 기타를 이제 안을 때는 이렇게 눕혀서 안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맨 처음에 잘 보고 싶어가지고 보통 이렇게도 하시는데 처음에 이렇게 최대한 가슴에 이렇게 밀착시켜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해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붙여서 기타를 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연주하는 방법은 일단 크게 해놓으면은 왼손 그리고 오른손 두 가지를 가지고 왼손은 운지를 해줘서 음계를 운지해주고 나머지 뭐 그 오른손은 뭐 음을 튕기든지 아니면은 리듬을 치든지 해서 오른손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운지를 하는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지판을 운지할 때, 플랫을 운지할 때 다른 줄에 영향을 받지 않게 손가락을 최대한 90도, 꼭 90도 아니더라도 돼요. 그냥 영향만 안 받으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렇게 들어서 할 건데 처음으로 A코드라는 걸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2번 플랫의 4번 줄 그리고 2번 플랫의 3번 2번 이렇게 차례대로 이 세 줄을 운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코드를 잡았으면 나머지 오른손을 가지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요. 오른손의 모양은 일단은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는데 보통 이 손가락으로 치라 그러면 손가락 힘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치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대한 부드럽게 주먹을 쥐었다가 약간 이렇게 풀리는 이 손모양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스트로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구령에 맞춰서 한번 쳐볼 건데요. 일단 제일 처음에는 6줄 다 친다고 생각하면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밑에 1, 2, 3, 4번 줄을 타겟으로 내가 칠 거야. 뭐 그러다가 5번 줄, 6번 줄 맞으면 뭐 좋고 뭐 이런 마음. 그러면서 밑에를 타겟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령에 맞춰서 1, 2, 3, 4, 하나